네, 어디. 속도 이 정도 해도 될까요? 좀 느리게 말할까요? 잠깐만 사장님. 느낌 아니까. Thank you, Chris Evans. That is true. Yeah, I saw it. True. 내가 요즘 영화관을 안 가. 아니 못 가. 왜냐고?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네. 프로그램 이번에 부산에서 촬영한다 그랬거든. 그 김에 나랑 다혜랑 지민이도 같이 따라가길래. 뭔지 알지? 이게 유명한 노래. 웃다가 사라지는 바람. 노래 잘하신다. 사실 이 음악에 나오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죠 갑자기 이거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잠깐만. 왜? 아니 갑자기 이 노래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 왜? 일단 만나자마자. 아, 너무 좀 갑작스러웠어요? 네, 당황스러웠는데요. 뜬금없지. 네. 다 이 노래를 틀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어떤? 궁금하지. 듣기만 해도 흥이 절로 나는 이 노래. 대한민국의 이 히트 가요를 너무나 사랑했던, 부르기를 좋아했던 17살. 17살의 북한의 소녀가 있었어. 북한 소녀요? 북한 소녀.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노래를 이거를 알고 듣고 이렇게 부르는 게 거기에선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쉽지 않았고, 특별히 이 소녀에게 더 쉽지 않은 일이었어. 심지어 이 소녀는 반에서 넘버 2였어. 넘버 2요?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2. 학교에 등교를 하자마자 김정은과 김일성 초상화를 닦아야 되는 사상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소녀였어. 그런 소녀가 나만의 노래를, 심지어 반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알려주기까지 했다. 어머,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전교 1등 하던 친구의 이중생활을 듣고 있는 기분도 들거든요. 이런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 요걸 하나 잠깐 볼래? 네. 너무 무서운데요? 어떤 사진 같아?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치, 뭔가 이 납치당하는 것 그치. 같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뭔가 뭔가 예술 행위 같은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은 탈북을 하다가 중간에 붙잡혀서 강제로 북한으로 북송되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연기로 표현한 북송 퍼포먼스. 아, 연기. 연기. 그래도 다행이다, 연기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네, 네.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미국, 스위스, 루마니아, 그리고 또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지. 오, 근데 이거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아까 우리를 흥나게 만들었던 너의 아파트. 강수일 씨? 윤수일 씨. 아, 윤수일 씨. 죄송합니다. 아, 강수일 씨도 어딘가에 있겠지. 윤수일 씨? 김일성 그 탓 닦고 그 뼛속까지 완전 사회주의인 그 그렇지, 아이가. 그렇지.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분이 그 친구인가요?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 북한 인권운동가 이한별 씨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네. 탈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이 한별 씨 삶에 벌어지게 되거든. 내일 아침 당신의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잡혀가 죽게 될 거예요. 두만강의 수심이 평소보다 두 배 정도로 불어있는. 하필. 정말 하필. 네.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해서 뇌수술부터 받아야 되는 이 쇠파이프로 너무 많이 맞아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한별 씨는 17살 탈북을 하셨어. 그 즈음에 북한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려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나갔어. 제가 탈북할 때는 17살이었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이 한창인 시기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 넘게 아사했다고 할 만큼 3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었고 그런 광경들을 제 눈으로 직접 또 목격하면서 탈북을 했었습니다. 함흥에서 탈북을 했는데 함흥 역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두세 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잃고 막 엄마 겨우 말을 뛰면서 아장아장 걷는 그 여아가 울면서 이렇게 포대기를 발에 이렇게 묶은 채로 끌고 다니면서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봤던 것이 고향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네요. 그렇죠? 맞아. 네, 한별 씨는 학창 시절 내내 이런 생각을 했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 오. 실제로 학교에 글짓기가 벌어지면은 항상 칭찬을 받기도 했었고 그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컸다고 그래.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회주의를 찬양했던 분이 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탈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탈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이 한별 씨 삶에 벌어지게 되거든. 이걸 한번 읽어줄래? 뭐라고 써있어? 내일 아침 당신의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잡혀가 죽게 될 거예요. 당시에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한별 씨 어머니가 종종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몰래 받았대.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두만강을 몇 번 왔다 갔다 건넜다고 해. 그럼 그때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것 때문에 발각된 건 아니고 다른 사건이 같이 얽혀있는데 요 비슷한 즈음에 함흥에 있던 안전원 한 명이 권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권총을? 본인의 권총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함흥 보위부에서 생각을 했죠. 이 권총은 분명 국내에서 이 습득한 사람이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다들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 총을 해외에 갖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한별 씨의 어머니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어머! 그 사람들 중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치? 운명을 그냥 씌운 거잖아요, 갑자기. 근데 정말 이 불안한 속에서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보위부 계통에 어머니는 지인이 계셨던 거야. 오, 다행이다. 그래서 맞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실제로 도와주셨어. 오, 진짜. 당신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 이 쪽지를 보내주신 거지. 라고 이렇게 몰래 알려준 거야. 기뜸을 해준 거야. 이 한별 씨와 어머니, 이 당시에 지금 쪽지를 받고 뭘 챙길 수 있겠어. 살림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냥 바로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을 상황에 온 거지. 17 한별 씨가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은 8월 장마철이었어. 두만강의 수심이 평소보다 두 배 정도로 불어있는 위험천만한 밤이었지. 하필. 정말 하필. 네, 왜냐면 장마 때 이 물에 수심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물이 불어나니까 그 물살도 굉장히 세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한별 씨가 수영도 못했어. 아이고. 너무 겁이 났다고 해. 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물살에 떠내려가서 막 하마터면 진짜 엄마랑 같이 탈북하는데 저는 죽을 뻔했어요. 물살에
이렇게 휘감겨서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앞에 가는 엄마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소리쳐서 엄마 나 살려줘 이렇게 하면 북한 군인들이 총을 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떼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발 밑에 갑자기 돌이 이렇게 밟히면서 중심 잡고 다시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너는데 간신히 성공해 두 모녀가. 그리고 정말 다행히 두 모녀에게는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었잖아. 맞아. 인근에 살고 있던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해. 아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한별 씨처럼 본인들을 데려와 줄 사람이 중국에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마주해야 됐던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였다고 그래. 암담함 그 자체였다고 그래.